오늘 또 특별한 문자 한번 또 누가 보내주셨는데요. 4481님, 형 완전 팬이에요. 제 꿈이 뮤지컬 배우인데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또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이분하고는 또 전화를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따르르릉 걸어주세요.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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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아, 들리죠? 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전화 연결된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지금 방송 나가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박정민인데 누구세요? 저 사는데요. 네?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네. 18살 18살. 이름이 뭐, 철수라고 해요. 김철수요? 네. 아, 그래요. 철수씨,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이게, 목소리가 되게 좀 쑥스러움 많이 타시는 분이신가 봐요. 처음 연결되는 거라서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쑥스러움 많이 타가지고 뮤지컬 배우 할수 있겠어요? 제가 네. 뮤지컬 하는 게 꿈인데요. 네. 사실 제가 정민 형 일일 네. DJ 하신다고 해서 네. 예전에 그리스 한번 보러 갔었어요. 아, 정말요? 네, 제가 그 말렸죠. 네. 그래서 네. 정민이 형 뮤지컬 배우 하시는 거 보고 너무 부러워서요. 네. 어떻게 잘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래요. 뮤지컬 배우. 그러면은 저 말고 뮤지컬 배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박정민이요. 아, 이거 뭔가 좀, 나 생각보다 눈치가 빨라. 네, 뭐요? 느낌이 좀 이거 일반 시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한테 그래요, 형? 그래요. 노래 잘해요? 뮤지컬 배우면 노래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연기는 좀 하나? 연기는 형한테 배우고 싶고요. 네. 제가 노래는 형보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노래 한번 테스트 한번 들어갈까요? 예, 네. 생방인데 괜찮아요? 부를 수 있으면 불러보고. 네. 해볼게요. 네, 한번 해봐요. 어디 한번. 네. 죽음의 사약 이한 잔에 담아 나를 죽이려고 죽음의 마법 커피의 유령이 돼. 형보다 잘하죠? 네, 노래를 들으니까, 예. 네, 누군지 딱알것 같네요. 이제 알았냐? 네, 안녕. 형준씨죠?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실례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블S 김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해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처음에는, 전화를 한 사람이 너무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인가 이랬는데, 약간 철수해서 의심이 됐어요. 철수라는 게 아니었는데, 네, 너무 좀 수철이나 약간 교과서의 그런 향이 정도는 이제 나가지고, 근태 뭐 이런 거, 예. 그니까요. 좀 그러면 좋았을 텐데, 정민이나 지민으로 하지. 아니, 근데, 정민 씨로 하면 바로 네. 티가 날것 같아서 제 목소리가 또 워낙에 또 출중한 목소리라, 501 내에서도 항상 정민 씨랑 저는 독보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좀, 좀 빛났죠. 네. 저한테 묻히긴 했지만, 그래도, 네, 그렇죠? 형준 씨는 지금 어디예요? 지금 조금 전에 촬영하고요. 이제 좀, 네. 저도 이제 제 라디오 하러 갈까 합니다, 이제. 아, 맞아요. 그리고 새벽 2시에 그러니까요. 하는, 새벽 2시에 네. 최강자라고 하죠. 네, 지금 아마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럼요. 정민 씨 네. 덕분에 또 많이 배우고. 정민 씨, 참, 일일 DJ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저, 좀 아까 전에 좀 떨었죠. 좀떤것 같아요, 보니까. 그쵸. 오랜만에 하죠, 또. 등에 땀이 나더라고요. 형준 씨가 이거 혼자서 하는 게, 이게 그래도 얘가 좀 열심히 했구나라는 그럼, 생각이 그럼. 얼마 들었습니다. 전에 뮤지컬 보고 얼마나 감동했을 거야, 내거 보고.
형준 씨가 또 홍보차 이렇게 또 전화를 하셨구나. 아, 그럼요. 뮤지컬이 잘 돼야지. 당신이 잘 돼야 되겠어. 어, 근데 진짜로 저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저도 그 네. 요새 또 이렇게 실시간에 올리는 그런 네. 뭐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네. 거기다가 제가 본 형준 씨의 그런 감상평을 올렸는데 얼마나 아, 열심히 했다라는가 느꼈어요. 아 고마워요 정민 씨. 네. 솔직히 아, 형준 씨 기대는 많이 안 하고 가서 그런지라도 정말로 형준이가 아니게 되는 그런 형준이를 본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놀랐던 그런 뮤지컬 카페인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정민 씨 덕분에 또 그리스에서 영감을 받고 제가 잡은 거죠. 알잖아요. 그렇죠, 또 사랑해. 그러니까 또 요새 또 연예인들 또 너무 많이 뮤지컬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네. 또 독보적으로 잘해야죠. 그렇죠? 선배로서. 저 그때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정민 씨 뭐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긴 했지만 잘했어. 뭐. 그럼. 잘했어. 그래요. 네, 뮤지컬 중에 또 여주인공 것도 키스신이 있다고 해요. 입담으로. 어때요? 아, 뭐 개인적으로 뭐 네. 이성분과의 키스 뭐 이런 뽀뽀신이 네. 있긴 한데 네. 단지 이건 연기이니까 아, 저는 연기라고 아니, 받아들이고 형준 네, 씨 그 키스는 뭐 원래 진짜 그냥 하는 키스 있잖아요. 그건 했어 아우, 뭐, 해본 적 있어요? 아우 전 잘하죠. 아 그거 하고 지금 하는 거죠? 아니 그럼요. 아. 실력을 쌓고 나서 이제 아. 키스씬 들어간 거죠. 아 그럼 좀 알겠네. 네 제가 36회 하는데 36번 해야 되거든요. 네. 큰일 났어요. 36번 합니까? 형준 씨 근데 여자분은 여주인공분은 괜찮아하세요? 아니요 그 다음에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어, 바로 캐스팅이 바로바로 바로 바뀌더라고요. 하루 쉬고 하루 하고. 형준 씨 약간 좀 구향 있잖아요. 구향. 아, 그거 좋아요. 사람들 좋아해요. 적응되면. 없으면 이제 허전하다 그러더라 보다. 너무 깨끗해도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양수질은 필수입니다. 네, 약 사주고 말해. 네. 아, 그래요. 좋다.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니까 이렇게 또 라디오로 이렇게 또 전화까지 해주셔서 감사해. 저도 조만간 네. 그 형주 씨 라디오 놀러 갈게요. 아, 그럼요. 정민 씨. 네. 거기 앉은 김에 네. DJ 시작하세요. 계속. 아우. 엉덩이에 못을 박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나 망치 가져갈게요. 좋아요. 시영주 씨. 네. 네. 신청곡 하나 해주세요. 네. 또 우리 오랜만에 또 1일 DJ 축하 기념해서 우리 더블 S 오늘 노래 한 듣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정민 씨. 어떤 노래요? 명곡이잖아요. Let me be the one of my 사랑. 아시죠? 아니, 뭐 이렇게 노래를 불러. 아, 실력을 좀 보여줘야 돼서 실력 는 거를 좀. 네. 알겠습니다. 더블 S 공연에 Let me be the one 신청합니다. 네, 그럼 그, 이거 그냥 하면서 그냥 형준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네. 네. 저희 SS501의 멋진 발라드 곡이죠. Let me be the one 들으시면서 오늘 정민이의 1일 DJ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SS501 만세! 다들 만세! 안녕! 안녕! 지금까지 아직 조금 쑥스럽지만 좀 더 용기 내볼게 이런 나 뜨거운 말 못하는 날 알잖아 일생에 한 번 난 지금인 것 같아 여기서 시작할게 baby 들어줘